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요. 모든 게 언택트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기업이 운영하는 IT 인프라도 완전히 바뀌어졌고요. 네. 옛날에 데이터 센터만 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도 있고, 뭐, 네. 그 다음에 원격 근무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힘들고요. 예, 네, 네,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네. 자, 그런 분들한테, 네.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구체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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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요새 같은 완전히 바뀐 언택트 환경에서 보안 관리자가 네네. 요즘은 꼭 체크하시면 좋다 네네. 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은 이제 일단 보안 담당자들이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 중심의 이제 소위 레거시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갖다가 사실 클라우드 내지는 뭐 컨테이너, 뭐 데브옵스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실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 뭐, 그렇죠. 이렇게 이게 내 영역인가 아닌가부터 이제 막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막, 그러니까 옛날같이 하드웨어가 딱 정형화된 게 아니라. 네네네. 막 수시로 논리적인 것이 막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하니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들도 많고, 사실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보안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이제 꼭 필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서비스에 대한 가장 기본은 계정하고 권한이에요. 그래서 네. 계정에 대한 권한 부분이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뭐 AWS의 IAM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IBM 클라우드의 IAM이라든지 뭐 Azure의 뭐 AD라든지 뭐 여러 이제 IAM 관련된 인프라들이 있어요. 자, IAM이 뭐예요? IAM이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네. 약자. 그러니까 뭔가 접근에 대한 네, 접근과 계정에 대한 관리. 관리. 오케이. 네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각 클라우드에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맨 먼저 관심은 아 계정을 어떻게 관리할까? 클라우드 상의 계정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럼 클라우드 상의 계정이 어떤 계정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상의 권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는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요. 네네. 아니, 뭐, 계정 접근 관리. 네네. 아이디 치고 패스워드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아이디 치고 패스워드를 치기 전에. 네. 이 실제 사람에게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떻게 부여를 해줄까? 이게 사실은 전사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일가는 사람한테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 AWS의 계정과 패스워드도 써 이렇게 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걸 또 도용할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부여할 거냐, 아, 그다음에 네. 이제 부여된 계정이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관리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 포인트들을 레거시에 관리했던 것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리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클라우드 상의 계정을 어떻게 부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클라우드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 시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는 레거시대로 따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를 따로. 근데 사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그냥 기업의 자산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업 이 거버넌스 관점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그 시각을 가져가야 되지. 이게 잘 모른다고 해서 아 요거는 그냥 CSP에 위임하고 요거는 우리가 관리할래. 사실 그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관점에서 계정이나 권한을 우리 직원한테 어떻게 부여할 거냐는 그런 관리 체계를 먼저 이제 한번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네.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뭐 이게 클라우드가 됐든 뭐 클라우드에 뭐 예를 들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클라우드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게 뭐 엣지 컴퓨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기업 환경의 IT 인프라가 변한다 하더라도 결국에서는 기업에서 지켜야 될 것, 보안 담당자 지켜야 될 거는 그 기업의 중요 데이터거든요. 자산을 잘 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아.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갈지 안 갈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되고 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고민을 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또 솔루션에서 스타트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 데이터 네, 데이터에서 출발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보안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안 담당자가 챙겨야 될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가 되게 되면 이게 잘 굴러가는지만 보는 것만 해도 상당히 보안에 대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통합보안 관제라고 지칭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상행위 탐지라고 해야 될지 그건 뭐 그 기업마다 이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아까 얘기했던 계정 권한 관리
그래서 사용자들이 잘 접근해서 잘 쓰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데이터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쇼하는, 아, 보증하는 그런 활동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흘러가는지를 항상 뭔가 모니터링하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조금 더 유식한 용어로 이제 가시성을 확보한다, 이제 그렇게 네, 표현을 많이 그렇죠. 써요. 그래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활동,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접근 권한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 그다음에 이제 가시성의 확보, 이세 가지가 암 클라우드를 모른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보안을 해야 되는 이제 보안 담당자, 보안 팀에게 시작해야 될 이제 시작 네. 포인트로서 이제 제가 권유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뭐, 특히 이제 가시성 확보 같은 것들은, 뭔가 이렇게 요새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뭔가 이런 인텔리전트한 어떤 그, 뭐, 것에 의해 우리가 좀 많이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예. 사실 요즘 머신러닝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처럼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클라우드도 뜬구름인데 네네. 머신러닝도 보면은 이제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사실 모른다는 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통 리즈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머신러닝 이제 계속 발전해 가면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수 있는 이제 단계까지 이제 많이 발전들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상행위를 이제 탐지를 이제 해내면은, 사실 이상행위를 탐지한다는 거에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상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설명해 줄수 있는 단계가 많이 올라왔으니까는, 이제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언택트가 되면서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쉽게 알기 쉽게 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게 뭡니까? 개념이. 네. 사실 그 용어 자체가 설명이에요. 아, 근데 네. 제로 트러스트, 말 그대로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서비스나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나 제공해야 될 데이터를 정말 그 맞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내지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용어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경제화 되면서 같이 이제 떠오르는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